노동 시간은 점점 앞으로 단축해 가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, 크런치 타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. 96시간, 89시간이니까 일하다가 과로사한 청년도 있는데 120시간씩 일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. 우리 심상정 후보님은 4일째 주장하시고 저는 4.5일째를 시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네, 먼저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신 거죠? 네, 뭐 경사 예, 답변 네. 듣겠습니다. 뭐 노동시간이야 단축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저 박상도든 뭐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,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뭐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? 저는 이 자금이 지금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마상기지. 과장님. 눈 조용하고 있어. 젖밥 새끼야.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! 너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칭그러울지. 암만 그래도 니들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? 니들 다 이번에도 진급 떨어지면 이거 책임질 거야? 어쩌자고 그래.